난 매미와 이야기하고 있었어. 그런데 매미가 말이야, 나무에 붙었어. 매미야, 잠깐만 조용히 해줄래? 나 친구들하고 이야기 중이거든. 매미야, 잠깐만. 매미야. 친구들, 그거 알아요? 우리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귀를 스스로 켜고 끌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. 뭐? 뭐라고? 그럼 너 이때까지 내 말 하나도 안 들은 거야? 우리는 엄마 매미가 나무에 알을 낳아 나무 속에서 1년 정도 지내다가 다음해 여름에 애벌레로 부화하지. 부화한 애벌레는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 5년 정도 살아. 그 후에는 땅 위로 올라와 나무에 매달려 껍질을 벗기 시작하는데, 껍질을 벗는 데는 2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걸리기도 해. 껍질을 벗고 나온 매미는 몸을 말린 후에 날아다닐 수 있고, 우리가 여름에 자주 듣는 맴! 맴! 소리처럼 크게 울기 시작하지. 그렇게 우리는 한 달 정도 땅 위에서 살아. 그리고 우리의 울음소리, 우리는 수컷만 울 수 있어. 암컷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울지 못해. 한국에서 사는 우리는 맴! 맴! 소리를 내며 울지만, 미국이나 그 근처에 사는 우리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종류도 있어. 그래서 평생 우리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. 우리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리를 들려주러 가야겠는걸? 그럼 다음에 또 만나. 안녕! 규리와 함께하는 OX 퀴즈! 매미는 껍질을 벗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. 매미는 껍질을 벗는데 2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리기도 해.